참나안주, 즉 이제 참나에 늘 안착해 살아가는 일주보살 경지 되는 거를 제가 요즘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. 참나 안착하시라. 그래서 노력을 기울이지도 않는 중에 늘 참나가 흐르는, 그게 참나안주인데요. 그래서 참나가 기본값이 된 거죠. 안주했다는 건 자동으로 발동한다는 거고, 자동 발현이고 기본값이 됐다는 건데, 이렇게 늘 참나 안에 안착해서 살아가는 삶이, 이게 불교에서는 이제 확철되고 도노했다 그래요. 이제 견성성불, 부처됐다 그러고. 그래서 당신은 이미 부처다 할 정도의 경지란 말이에요. 왜냐하면 참나가 불성인데 불성과 하나가 됐다.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성령과 한 덩어리가 돼서 살아간다. 물론 성령 뜻을 다 구현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늘 성령을 인지하며 살아간다. 늘 참나를 인지하며 살아간다. 이게 기본값 바뀐 거거든요. 그래서 인류가 이 정도만 바뀌어줘도, 참나만 알아줘도, 참나 모르던 문명에서 참나 알던 문명으로만 가도 이건 개벽인데요. 문명의 전환이고. 그런데 제가 이제 좀 팁을 드리자면, 이런 분들 많아요. 참나 지금 있으신가요? 학당에서 공부 잘 하시고 또 유튜브 보신 분들 중에 참나 있으신가요? 아, 참나 있습니다. 늘 있으신가요? 참나 늘 있는 거 압니다. 지금 있으신가요? 지금은 좀 약한데요. 지금은 놓쳤네요. 이 뭐냐면, 그리고 지금 늘 참나와 함께 하시는 기분 듭니까? 이러면요. 참나 늘 있는 건 아는데 요즘 확인을 안 해봤네요. 이런 식이죠. 그러니까 참나가 늘 현존하는 것도 참나랑 자주 만나다 보니까 알아요. 거기까지 아는 분들마저도 뭐가 문제냐? 지금 참나랑 늘 함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? 그러면 참나가 늘 있긴 있는데 내 법계에는, 내 마음에는 지금 그만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. 지금 이건 뭐냐? 되게 중요한 팁인데요. 일주보살 가려면, 늘 참나와 함께 살아가시려면 하루 일일 일생으로 봤을 때 하루 종일 공부하는 기분이 들어야 됩니다. 참나랑 함께 산다는 기분이 들어야 됩니다. 근데 늘 참나가 있는 건 알지만 그 기분이 안 든다. 그러면 있는 건 알지만 내가 무관심했단 얘기예요. 무관심하다 보니까, 너무 은은하게만 느끼다 보니까 없는 거랑 진배 없어진 겁니다. 그래서 찾아보면 분명히 있는데, 찾을 줄은 아는데, 접속해보면 있는데, 몰라 하면 있는데, 늘 있습니까? 늘 있다는 것도 이제 또 머리로도 이해해요. 체험이 있으니까. 참나 이 물건이 늘 있는 물건이지. 그런데 왜 나는 늘 함께하는 기분이 안 들까? 공부를 안 하고 계신 거죠. 늘 공부한다는 기분이 안 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운동도 그래요. 운동도 여러분 틈틈이 계속 하시면 하루 종일 운동한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. 틈틈이 수시로라도 계속 해주시면, 뭐 5분씩이라도 1분씩이라도 좀 약간 강도 있게 해주신다면 하루 종일 공부한다는 기분이 들고 그런 기운이 흐릅니다. 그런데 참나각성도 그래요. 참나가 늘 있는 건지도 알고, 참나 만나는 방법도 아는데 수시로 만나주지 않으면 그 기분이 안 듭니다. 그래서 공부한다는 기분이 안 드는 확철대오 도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? 그래서 많은 분들이, 아니, 확철도 했는데 그럴 수가 있나 하지만요. 실제 해보시면 압니다. 그래서 실제로 예전 그 선사들도, 참나를 빨리 만나면 뭐 하냐. 자꾸 놓치고 무관심하면, 참나 모르던 그 물이랑 다를 바가 없다. 이런 그 경고도 해주시고 하거든요. 그런 얘기들 제가 쓴 선우록 책에도 다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은, 지금 공부한다는 기분이 드시는지. 첫째, 지금 공부한다는 기분이 드셔야 돼요. 하루 종일 공부하고 있다는 기분이 드셔야 됩니다. 그러려면 하루 종일 강도 높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. 은은하게, 평소에도 은은하게 참나를 느끼세요. 뭔 일을 하건, 이게 참나지, 참나지. 약하지만 있지. 약하건 강하건 그건 괜찮아요. 약하면 약한 대로 만족하고, 강하면 강한 대로 만족하면 돼요. 약해도 있구나 하고 기분 좋아하세요. 미소 지으세요. 그러다가 좀 강하게도 만나보세요. 은은하게. 별일 없으시면 은은하게 참나에도 집중해보세요. 눈을 뭐 뜨건 감건 집중해주시면 참나가 환해집니다. 오래 안 머물러도 돼요. 1분만 머물러도 돼요. 그리고 나와보세요. 그러면 공부한 기분이 흘러요. 참나랑 함께 하고 있다는 기분이 흘러요. 원래 늘 함께 있는 거니까. 원래 늘 함께 있는데 기분이 안 든다는 거는 그만큼 내 신경이 다른 데 나가 있다는 겁니다. 바깥 사물에만 정신이 나가서 참나를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참나를 소홀히 하고, 성령을 소홀히 하고, 어떻게 하느님 사람이고
어떻게 부처님 사람이겠어요? 그래서 그 부분 공부한다는 기분이 들어야 된다. 그다음 하나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일주보살 되는 실천 팁입니다. 쉽게 말하면 부처님 되는 실천 팁입니다. 참나랑 한 덩어리로 살아가는 실천 팁인데 두 번째 뭐냐면 지금 참나를 잡으면 전에 5분 전에 놓쳤던 거 앞으로 놓칠 거 걱정하지 마시라고. 지금 참나랑 함께 있으면 참나는 시공이 없어요. 참나는 시공이 없으니까 지금 잡으면 다 잡은 거예요. 지금 잡은 그 참나가 과거의 참나고 미래의 참나입니다. 그러니까 과거 미래 걱정할 게 없어요. 지금 잡으면 다 얻는 거고 지금 놓치면 좀 전까지 잡았더라도 지금 참나 모르면 다 잃은 거예요. 지금 참나가 없으니 과거 미래가 다 날아가는 거죠. 지금 없는데 지금 잡으면 과거 미래가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지금 잡으면 과거 미래에 같이 깨어나는 거고 지금 놓으면 다 놓치는 거고 요 느낌 좀 아시면 좋겠어요. 그래서 지금 잡은 걸로 만족해라. 지금 잡은 걸로 너무 만족해하면서 과거 놓쳤던 거, 참나 모르고 살았던 거 걱정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해서도 혹시 놓칠까 봐 불안해하지 마라. 지금 잡으면 다 잡은 거. 늘 지금 잡으면 됩니다. 늘 지금 잡아가다 보면 공부하는 기분이 듭니다. 그래서 약하게만 또 잡으시면 기분이 덜들수 있어요. 즉, 에고 기분도 생각해 줘야 돼요. 참나들 있지 않냐? 그 말도 맞는데, 에고도 공부한 기분이 들어야, 참나랑 함께해야 에고도 몸을 녹이고, 참나라는 태양 아래에서 몸을 녹이고, 길이 환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? 아무리 태양이 높이 환하게 떠 있어도, 에고가 눈 가리고 있으면, 에고는 추위 속에 떨고, 에고는 길을 모릅니다. 태양을 피해 있으면. 그래서, 에고가 태양을 직시하고, 늘 태양을 즐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. 그래서, 우리 에고가, 참나랑 함께 한다는 기분이 들어야 돼요. 그러면 공부 잘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늘 참나랑 함께 하는 기분, 공부하는 기분이 들어야 된다. 그러려면 별거 아니다. 엄청 강도 높게 하시라는 게 아니다. 평소에도 은근하게 느끼다가 한 번씩, 1분이라도, 5분이라도 한 번씩 살짝 더 갑자기 진하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. 은근하게. 참나는 늘 느끼는 거니까. 참나가, 있지. 약한 채로 있지. 강한 채로 있지. 참나는 본래 약하다 강하다가 없지만 내 에고의 마음에선 강하다 약하다가 있으니까요. 에고의 마음에 참나가 드러날 때는 약하다 강하다가 있습니다. 에고가 관심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우리 역량이 얼마나 됐느냐에 따라서요. 참나를 얼마나 소화해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. 다만 내 역량 한도 내에서 은근하게 참나를 느끼는 걸로도 만족하다가 조금 쬐는 태양빛도 태양 아니에요? 태양빛 아니에요? 무슨 또 구름 사이에 살짝 보이는 태양도 태양 아니에요? 똑같은 태양이지. 누리세요. 태양이다. 참나다 하고 누리세요. 그러니까 작은 데서 만족하는 사람이 공부 잘합니다. 작은 참나의 빛에 만족하세요. 그러다가 또 은근히 구름도 한번 걷고 태양 봐야죠. 은근히 참나 안으로 더 들어가 보시면, 더 몰라 해보시면 1분이라도 참나랑 조금 더 친해졌다 나옵니다. 그러면 확연히 다릅니다. 에고는 참나라는 태양에서 받은 빛과 열기가 훨씬 오래 갑니다. 그러니까 한 번씩 수시로 접속하시되 그러니까 은근히 늘 느끼시되 수시로 조금 더 진한 만남 짧아도 좋으니까 느껴보시라. 그러면 운동도 조금씩 1분이라도 강하게 한 번씩 하고 몸을 한번 풀어주고 다니는 분은 하루 종일 운동한 기분 든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뭐 이치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한 번씩 기분 내줘라. 그러면 참나 만난 기분이 하루 종일 이어진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잡으면 다 잡은 거다. 지금 놓치면 다 놓친 거다. 요거 명심하시고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. 요것만 명심하시면 일주보살도 참나에 안주한다는 거, 일주보살의 경지의 핵심인데 참나에 안주한다는 거, 참나가 기본값이 된다는 건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. 곧 이루어질 겁니다. 요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.